구상나무의 묘목을 기르고 있다는 지리산 근처 삼림자원관리소를 찾았다. 입구에서 잘 자란 구상나무 한 그루가 제작진을 맞이한다. 나무 끝에 구상나무 열매가 탐스럽게 맺혀 있었는데 마침 구상나무를 채종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구상나무 열매인 구가를 하나만 채종해도 수십 개의 종자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자가 발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발화율도 낮고 묘목을 키우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구상나무. 하지만 이곳 전문가들은 수년의 연구와 노력 끝에 발화에 성공한 묘목을 길러내고 있다. 구상나무는 어린 시절에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한다. 갓싹을 틔운 것처럼 자그마한 이 구상나무 묘목은 무려 3년을 자란 것이다. 한 5에서 10cm, 네, 10cm 내외일 거고요. 3년생은 15에서 한 20cm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5cm 정도? 네, 유묘일 때는 그렇게 생장이 조금 더딥니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년에서 5년 사이의 개체들이고요. 뭐 여기 보이시는 이 개체는 지금 7년 이상 자란 개체들입니다. 뭐 6년에서 7년 정도 지나고 나면 1년의 생장이 이렇게 대략 한 20cm씩 이렇게 쭉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는 속도가 더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생장이 까다롭다는 의미일 터 구상나무 묘목 한 그루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3년 된 묘목을 육묘용 화분으로 분갈이하는 작업. 분갈이하는 작업 과정 모두 맨손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왜 맨손으로 하세요? 장갑을 끼고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뿌리에 대한 감촉도 떨어지고 해서 뿌리가 상할 수 있어서 맨손으로 하면 그걸 느껴지고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맨손으로 합니다. 아, 뿌리 때문에요? 예, 예. 구상나무의 묘목은 그늘에서도 자랄 수 있다. 그만큼 더위에 취약한데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에는 선풍기를 틀어줘야 한다. 충분한 물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물을 주면 뿌리가 썩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적당한 양을 공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구상나무의 자원적 가치는 이미 유럽에서 먼저 알고 개량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미 150여 종의 개량종이 보급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상나무 종은 약 60여 종이라고 한다. 뭐 구상나무나 전나무는 소나무과의 같은 식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그런 걸로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구상나무가 훨씬 더 부드럽죠. 예, 예. 예, 전나무는 여기 가지 요 잎에 이렇게 바늘처럼 이런 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만지기가 좀 힘들죠. 아, 그러네요. 네. 요거는 좀 뭐랄까 만지지 마라는 느낌에 좀 네. 찔러서 아픈데 요거는 만져보니까 이제 강아지 만지는 것 같네요. 네. 보들보들보들한 게. 네.